네, 반갑습니다. 수저입니다. 요즘 우리 백 회장님 출연하셨던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 시리즈를 정주행 중이에요. 어제는 일본 편을 봤는데 오야코동을 극찬하시면서 드시더라고요. 저 집은 뭐가 특별한가 하고 조리 과정을 좀 봤는데 이 집은 오야코동에 다진 닭고기를 사용하더라고요. 영상 보니까 끓여놓은 비주얼이 마치 라구처럼 생겼길래 이거 할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뇌피셜로 만들어봤습니다. 오야코동 시작합니다. 먼저 중간 사이즈 닭 허벅지살 4덩이 발골해서 작게 잘라주고 블렌더에 넣어서 적당히 갈아줬습니다. 간장 소스는 진간장 90ml 정도 넣어줬는데 제 입엔 조금 짜더라고요. 그래서 80ml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청주 20ml, 미림 20ml에 설탕 한 스푼 반 정도 한 스푼 반쯤 넣어주시고 마늘이랑 생강도 있으면 넣고 잘 섞어둡니다. 이제 중불에 달군 팬에 오일 넣고 샬롯이나 양파 반 개 정도 넣고 볶다가 갈아둔 닭고기도 넣고 5분 정도 볶아줄게요. 여기에 만들어둔 소스 넣고 저는 색이 조금 더 진했으면 좋겠어서 노추도 추가해줬습니다.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여기에 미리 끓여뒀던 가스오부시 육수도 200ml 정도 넣어줬어요. 없으시면 물 200ml 미리에 혼다시나 멸치다시다 조금 풀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. 이대로 가장 약한 불에서 뚜껑 덮고 1시간 반 정도 끓여줄게요. 시간되면 열어서 드셔보시고 너무 짜면 물을 조금 더 추가해주세요. 이제 중불에 작은 팬 올리고 달구는 동안 계란 한두 개 정도 풀어둡니다. 이대로 팬에 고기와 간장 소스 조금 넣고 계란을 그 위에 살포시 얹어줍니다. 이대로 1-2분 정도 뚜껑 덮어서 계란을 살짝만 익혀주고 시소잎으로 올려주면 좋겠지만 없기 때문에 파슬리로 마무리해줬습니다. 이제 세팅하고 그래서 예쁘게 담아서 드셔보시면 돼요. 야, 이거 극찬하실만 하네요. 이렇게만 이걸 뭐라 그러지? 그냥 간장 당나구라고 하죠. 이 당나구가 생각보다 너무 맛있게 나와서 다른 요리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 같네요. 이렇게 파랑 양파 썰어서 마늘이랑 같이 볶다가 된장 한 스푼, 고추장 한 스푼, 당나구 두 스푼 넣고 물 400ml 넣고 이원이나 치킨 스톡 조금 넣어서 끓여주다가 칼국수면 삶아서 숙주 올려서 국물 붓고 김가루 넣고 회 뿌려서 드시면 장칼국수가 되고 적당히 두꺼운 파스타면 삶고 팬에 버섯 볶다가 빼주고 버터 넣고 양파 마늘 넣고 볶다가 당나구 넣고 버섯 다시 넣고 80%만 익힌 면 넣고 면수 넣고 남은 시간 익혀주다가 불 끄고 파슬리 넣고 섞어서 그릇에 담고 드셔보시면 당나구 스파게티가 됩니다. 주말에 시간 나면 닭 정육 1kg 정도 해놓고 남은 건 소분해서 냉동 보관해 두시면 두고두고 쓸만한 소스 같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세요.